안녕하세요. 고향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끓여볼게요. 시원한 뭇국을 끓일 거예요. 뭇국에 스지 소고기. 이 스지 소고기는 좀 질긴 감은 있어요. 근데 거기 중에 좀 고소한 맛이 나고 좀 씹는 맛이 저는 좋아요. 그리고 이 고기는 또 싸요. 제일 좋은 게 가격이 싸다는 거. 자, 먼저 스지 고기를 기름기가 많으니까요. 먼저 한번 푹 삶아주세요. 이렇게 스지 고기를 푸르르 한번 끓이면 이렇게 핏물도 빠지고 잡냄새도 빠지고. 이제 한번 헹궈주게요. 스지는 350g 이거든요.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자, 뜨물을 1.2L 정도 넣고요. 자, 이렇게 스지 고기를 넣어주고 먼저 푹 끓여주세요. 고기가 끓고 있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이제 물을 좀 썰어줘야 돼요. 무는 이렇게 채를 썰어도 되고요. 그냥 채썰기가 번거로우면 이렇게 그냥 얍상얍상하네요. 이러면 그 이게 무가 좀 부드러워요. 익고 나면 드시기도 좋고. 이게 써는 것은 기호예요.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연필깎기식으로 이렇게 깎는 걸 좋아해요. 이렇게 무도 썰어 놓고 대파도 절반이요.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절반 좀 썰어 놓고 청양고추 두 개 더 좀 넣어주고. 청양고추는 기호예요. 하나 넣으시려면 하나 넣으시고. 자, 이제 겨울이니까 살짝 좀 매콤하니 이 청양고추가 때로는 국물 맛을 시원하게도 해주거든요.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를 넣으셔요. 준비는 다 됐어요. 자, 바글바글 고기가 끓고 나면 무 썰어 놓은 것을 넣어주세요. 여기 위에 있는 이 거품 같은 것은 꼭 걷어주세요. 자, 다진 마늘 한 스절을 넣고. 까나리 액젓이에요. 까나리 액젓이나 국간장. 저는 까나리 액젓으로 거의 사용하거든요. 이 두 수저. 자, 천일염 소금 반 수저 넣으면 아마 간이 딱 맞을 거예요. 그리고 후추. 소고기가 들어갔으니까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. 마무리도 대파, 청양고추. 아마 이 겨울에 아주 시원하고 맛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무가 속열을 가라앉혀 주거든요. 그래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안 좋다 하면 꼭 이 뭇국을 끓여 드셔 보세요. 아마 몸이 금방 회복이 될 거예요. 오늘 이게 뭇국에는 뜨물을 넣었잖아요. 뜨물을 넣으면 더 고소하니 또 맛이 깊어져요. 그래서 그냥 맹물로 하지 마시고 뜨물을 꼭 사용해 보셔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더 간단하니 소고기 뭇국을 준비했어요. 함께 끓여 드셔서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